고르게 짜여 맵시가 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다 방사선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집 밖에선 어떨까요? 우리의 출근길을 편하게 도와주는 자동차. 안전을 위한 엔진 확인도 방사선이 하는 일입니다. 승차감과 소음을 좌우하는 자동차의 타이어. 수명이 길고 튼튼한 레디얼 타이어는 방사선 조사로 만들어집니다. 한강 다리의 노후된 부분을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도시의 재건축, 보수 여부를 결정짓는 것도 모두 방사선이 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꺼내고 쓰게 되는 돈 역시 방사선 덕분에 같은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정전이 돼도 밝게 빛나는 비상구. 색깔과 모양이 특이한 식물도 방사선이 만든 발명품입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컴퓨터의 주요 부품. 복사기의 유리판에도 방사선이 쓰이는데요.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지요. 방사선의 활용은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선 방사선으로 나이를 맞추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충남 태안에서는 아주 오래된 대 한 척이 발견됐는데요. 2009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배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탐사팀은 발견된 배가 고려시대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쪽 시대에는 상당히 여러 시대에 걸쳐서 수척의 배들이 난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닷속에는 배뿐 아니라 오래전 실었던 물건이 함께 잠겨 있었습니다. 인양 작업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닷속은 뻘 때문에 시야가 흐립니다. 한참을 더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야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게 뻗은 나무와 흙 속에 묻힌 주인 이름 물건들. 그 중엔 깨지지 않은 그릇도 있었습니다. 발굴팀은 이 배에 마도 2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난해 발굴한 마도 1호와 여러 가지로 형태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배의 구조와 담고 있던 유물의 종류로는 13세기 무렵의 선박일 가능성이 컸는데요. 유물이 만들어진 시기와 사용한 사람들, 또 이동 경로와 목적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연대를 알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나 바다에 잠겨있던 배들은 몇 년간 탈염장에서 염분을 뺍니다. 그동안 선체의 나이가 다각도에서 연구됩니다. 인양되고 나서 이제 탈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그 이 선체가 과연 언제쯤 그 침몰이 됐는지 그리고 언제쯤 만들어졌는지를 알아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대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하고 나이테를 이제 같이 보는 건데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주 작은 조각만 있어도 물질의 생성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물에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탄소에는 방사성 탄소와 그냥 일반 탄소가 있는데 그 연대가 진화함에 따라서 방감기를 가지고 있는 방사성 탄소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도 2호에서 나온 벼와 목재도 이곳에서 측정을 마쳤는데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13세기 중반, 약 8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은 최대 10만 년까지 가능합니다.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사성 탄소가 적은 경우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프랑스 도피네 지방에 위치한 그르노블. 몽라쉐산 남쪽 기슭. 해발 고도 214m 지점에 이제르강을 끼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통, 문화, 산업이 고대부터 발전해온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의 문화유산이 이곳으로 모여드는데요. 여기 쌓여있는 것들은 모두 이름 있는 지역의 유물과 유적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먼 발걸음을 한 것입니다. Donc c'est un chariot qui portait un fût de canon. Donc vous aviez le fût de canon ici en bronze. Oui. Donc ça c'est un bateau anglais 17e siècle. 이 연구소는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습니다. 유물 보존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유물을 위탁하려는 박물관이나 지역 단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물 보존에 이용하는 것은 방사선의 일종인 감마선입니다. 감마선은 투과성이 좋아 물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깊숙한 내부까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목재품이나 고정되지 않은 조각품을 다루는 데도 이유가 있었는데요. 감마선으로 내부에 침투해 보존 처리를 하면서도 작품의 부피가 달라지지 않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nous avons une vierge à l'enfant donc qui doit être 18e siècle donc qui a été décapée hein. 감마선을 이용한 유물 보존 작업은 아주 선진적인 작업입니다. 많은 기관이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크로아티아나 루마니아, 폴란드에도 감마선과 베타선을 이용해 유물을 보존하고 처리하는 기관이 있지만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이런 시설을 갖춘 곳은 그르노블 뿐입니다. Nous allons utiliser, comme je l'ai dit, le pouvoir pénétrant du rayonnement gamma. C'est pour ça que nous avons choisi ce rayonnement-là. Donc ça va nous permettre de travailler dans le volume. 방사선을 쏘일 작품을 정하고 나면 방사선이 새어나오지 않게 조사실의 문을 닫고 나옵니다. 방사선은 평소엔 물속에 갇혀 있는데요.